그리고 19년도에 퇴임하고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셨죠? 9월 27일이고요. 이 후보자 추천이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이 결심을 했을 때 탈당을 하셨는데 그 직전 아니십니까? 그렇죠. 예. 이 중립적 의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리에 그렇게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이 당적 이 활동 기록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분이 이 정치색과 무관하다 이렇게 형식이다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? 아니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네, 오용환 의원입니다. 후보자님, 네. 후보자는 2015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되신 거 맞으시죠? 네. 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네. 3년 동안 영입하신 거 맞습니까? 네. 그리고 19년도에 퇴임하고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셨죠? 입당은 그게 9월 27일일 겁니다. 9월 27일에 바로 입당하셨죠? 네. 그리고 대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8월 26일 날 또 네. 선임되신 거 아닙니까? 네. 아까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회하실 행동을 한 지 불과 지금 넉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. 이 너무 아주 오래된 일처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. 이 후보자 추천이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이 결심을 했을 때 탈당을 하셨는데 그 직전 아니십니까? 그렇죠. 예. 예, 그리고 이렇게 경선관리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. 후보자님, 우리 헌법의 제7장 선거관리에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권한, 역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그 네. 114조 사항을 보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이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? 그건 모르겠는데요. 위원이 된 이후에를 네. 규정한 겁니다. 아, 혹시 아시나 여쭤봤고요. 네. 원래 재헌 당시의 헌법에는 이 선거관리가 행정부의 권한이었고 이 독립된 선관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이런 조항 자체도 없었고요. 그런데 이 부정선거, 3.15 부정선거를 겪고 우리가 4.19 혁명 이런 걸 겪으면서 이 1960년도 제3차 개헌을 할 때 이 중앙선관위라는 게 최초로 생겼습니다. 그리고 2년 뒤에 이 동일한 규정, 이 위에 말씀드린 규정이 그때서야 생겼는데 이 국민의 고유 권리, 이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침탈당한 그런 독재와 이런 부정선거 이렇게 침범받은 역사 속에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독립적인 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위원 당시에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까? 아니에요. 우리 전에도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선출이 되신 분 중에서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직책을 오랫동안 맡은 분도 계셔요.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이 대한민국과 필리핀, 인도, 엘살바도르 이 네 개 국가의 이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직접 규정된 국가인 동시에 독립기관으로 있는 유일한 국가들이 이 네 개밖에 안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 선진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상징성으로도 그렇고 이 가장 앞선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헌법기관화되고 아주 독립적인 이런 기관이 되고 이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아주 국민의 입장에서 고도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선관위원 임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. 이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은 이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마치 정치에 관여했다가도 이 위원이 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상임선관위원까지 이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가 사직을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경선 선거관리위원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실 정도로 이 당파색을 아주 분명히 하신 거 아닙니까? 그건 전혀 아니죠. 전혀 아니라고요? 정당의 경선 관리하는 것이 뭐 정당 색깔이 있는 겁니까? 입당을 하시고 당비를 내신 게 당파색을 아니고, 정확히 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?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형식적인 그게 얼마일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공정한 관리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. 진짜 이렇게 중앙선관위의 위원으로서 정말로 후보자님. 공정하게 할 사람인가? 후보자님께서 판단하셔야 되지.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. 했다고 해서 그걸 예, 한 건 제가 질의할게요. 않다고. 말씀 나중에 하세요.
선거관리위원회 몇 년 재직하셨죠? 35년 했어요. 35년 하셨죠? 예. 35년 재직하시는 동안 이 중립적 의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리에 그렇게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이 당적 이 활동 기록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분이 이 정치색과 무관하다 이렇게 형식이다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? 아니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제가 상임위원을 받았지만 그때 청문회를 할 때 그때는 야당이었죠. 야당의 간사가 벌써 사무총장을 할 때는 지금까지 너무나 공정하게 했다 이런 것을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오후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야당 여당의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했는 사람입니다. 저는 전혀 지금 뭐 그게 형식적으로 당은 그걸 요구를 해서 썼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을 뭐 대리한다 전혀 아닙니다. 그 전에 우리 선배들도 가서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다시 선관위로 돌아오신 사례가 있습니까?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면 왜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선거관리 출신이 돼서 이제 그거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다. 이래 판단을 해서 뭐 경선관리위원 한 분이 있습니다. 네, 경선선거관리위원으로는 그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경선관리위원 헌법에 명시된 이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독립성을 명백하게 이 활동해야 하는 그런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들어오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. 저는 심각하지 않다고 봐요.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정당에 가서 정당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일했느냐? 정권을 착취하는데 일했느냐 이 문제지 거기 가서는 한 일이 없어요. 저 경선관리위원 회의 여기서도 했습니다.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? 아니 당비를 납부하시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신 것 자체가 아니 그건 가입을 요구를 하니까 했을 뿐이지 그게 형식적인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논하는 게 그게 자꾸 형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대체 그 법은 왜 있습니까?